상아탑 구조대의 솔직 후기. 안녕하세요. 카단섭에서 서폿 6개 키우는 유저입니다. 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 많이 받아서 저도 보답하고자 매주 최대 5 캐릭 정도 상아탑 서폿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. 받아가는 기준은 매주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실력은 숙련이지만 L40 아니신 딜러, 원대 낮은 딜러, 세구 30 아닌 딜러, 이벤트 보석 딜러 등 꽤 많은 분들에게 서폿 유저로서 나름 열심히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. 상아탑에 가려면 상아탑 엘릭스 40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 구조를 욕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벌써 25주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는 그만두려고 합니다. 후기.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. 무상으로 도는 거지만 이런 칭찬이 있었기에 25주 동안 돌렸던 것 같습니다. 저야말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기수로 노기를 도전한다는 분 진짜 너무 뿌듯했습니다. 따봉입니다. 아래는 과정 없는 절망편입니다. 첫째, 1-4관문 동안 그 당시 상관문 있었음. 총 7번 죽으시고 이제 땡땡 딜러 직업이 체방이 비읍시읒이라며 스막에만 주구장창 욕한 유저. 저한테 그러셔도 저는 운영진이 아닙니다. 숙련팟에서 억가는 당할 수 있지만 죽어놓고 키보드 워리어는 되지 말아주세요. 아... 자, 두 번째. L40 아닌 거 확인하고 레이드 들어갔는데 워낙 딜이 빨라서 스펙을 보니 L40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에게 양보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서포스로 배려하는 척 역겹다고 이관문. 어? 아, 이건 진짜 현생에서도 말 싸가지 없게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네요. 진짜 거울치료 당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성인 게임인데. 아, 이건 너무 모든 사람들한테 공분을 살만한. 자, 다음 세 번째입니다. 라자람에서 계속 딜이 안 밀려서 1시간째 하고 있으니 서폿만 오면 딜은 어쩌라고, 이런 거 하려면 딜러로 와서 밀어라 하신 분. What? 도와줄 거면 그냥 서폿으로 오지 말고 딜러로 그냥 네가 와서 밀어야지. 왜 굳이 네가 서폿으로 와? 약간 이제 적반하장식이네. 아씨, 그냥 뺨맞대기를 그냥 뺨을 그냥 때리고 싶네 진짜. 개 죽방 마렵다 진짜 이런 사람은. 와. 자, 네 번째죠. 이관문에서 무지성 구속구 던지고 자기는 이렇게 깼다나고. 자, 다섯 번째. 술 먹고 와서 실수했습니다. 아, 어쩌라고요. 하, 짜증나네라고 일부러 레이드 지원을 방해하시고. 여러분들 그 3대 로스타크 악법이 있습니다. 대리 레이드, 음주 레이드, 수면 레이드. 이 3대의 악은 죄악입니다. 술 먹고 와서 실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속으로 대답하고 싶어요. 어쩌라고. 술을 먹은 것도 너의 선택이고 레이드를 둔 건 너의 선택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는 너의 선택은 아니야. 죽고 편안할 거면 네가 그냥 솔로인 컨텐츠 가야지. 근데 술을 먹었으니까 미안하다. 아, 그럼 뭐 네 술 먹은 그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돼? 아, 너무 개인적인 거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뭐 카오스 던전 돌거나 뭐 F1나 도시고 간단한 뭐 큐브나 그런 거 돌아야지. 레이드까지 도는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.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? 레이드 중에 계속 말하시더니 그럼 시간이 남아 도세요? 라고 계속 이해. 아, 그러니까 콘텐츠 찍으세요? 유튜버세요? 스트리머세요? 아, 근데 진짜 이거 왜 도와주세요? 진짜 죄송한데 왜 도와주세요? 아니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, 이 서포트분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물어보신 거겠죠, 이런 스타일은. 등등 다 기억은 안 하지만 꽤 많았네요.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상아탑은 그 누구보다 잘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좀 힘드네요. 서폿 유저로서 평상시 레이드 갈 때 딜러님들보다 스펙 낮아도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트라이 파티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구조대도 많이 다니는데 오히려 이걸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왜 원대 카드 등등을 보는 걸 알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는 저도 보려고요. 긴 푸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푸념을 쓸 곳이 여기 인벤밖에 없네요. 오늘도 평온한 로아 되시길 바랍니다. 와, 근데 말 엄청 정갈하게 잘 적어주셨네요. 유저분들의 민심 한번 볼까요? 와, 민심이 반대 하나가 있을 법한데 반대 하나도 없어요. 보통 그냥 그 싫어요 띡 누르시는 분들 있거든요.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. 호의로 도와주는데 의욕 떨궈주는 사람이 많은 별별 사람들은 당연하는 듯이 생각하기도 하더라. 몇 번 데리고 나서 절대 안 가. 그동안 고생하셨네요. 좋은 취지로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네요. 앞으로는 행복하십시오. 진짜 서폿으로 도와주러 갈 때 감사의 인사라던가 돌아오면 진짜 기쁜데 저런 진상들이 라포시라고 욕하면서 서폿 오면 또 반가워 안 하고 서폿한테 욕하고 화풀이하고 야발 패드립 마련 놈들. 고생하셨어요. 그래도 25주 동안 도움받은 뉴비들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. 수고 많으셨어요. 롤생에서 에스더 기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. 사람이란 게 이전엔 좋은 사람 5천만 명이 있어도 나쁜 말 하는 단 한 명이 더 기억에 남더라.
절망편. 쟤들도 성인이라는 게 진짜 절망임. 크크. 야발년들. 난 75초 딜러도 서퍼님 와주시면 감사합니다! 두 번 외치고 출발합니다. 옆집에 유명한 또 그 감사 인사가 있죠. 외치고 시작합시다! 감사합니다, 바드님! 고맙습니다, 올라님! 사랑합니다, 도화가님! 이 구절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구절을 생각합니다. 사실 상하타 지원 가는 포분들은 골드도 안 받는 거라 중단하면 그만이긴 한데 상처 많이 받는 분이신가 보다. 화이팅 하십시오. 아,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? 이거는 좀 말이 잘못됐죠.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? 그러니까 아니 도와주는데 욕을 먹으면서 굳이 감수를 해야 돼?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공감이 안 가네요. 상처를 주는데 왜 상처를 많이 받는 분? 세상은 넓고 다시 한번 느끼고 합니다. 10명 중에 9명이 좋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정병 한 명 때문에 로버나웃이 오다니 고생하셨습니다. 절망편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서 괜히 도와주러 갔다가 물려서 개 피곤해지. 저도 그래서 예전엔 공팟 가서 트라이방 도와드리곤 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요즘은 그냥 지인분들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제정신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밑바닥을 보니까 봉사가 아니고 보상을 원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인하고만 다닙니다. 서포신데 근데 뭐 어쩌라고 라포나 날밤. 일단 이 사연자님의 얘기를 다시 또 들어온다면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. 고생 정말 많으셨고 그 따뜻한 마음을 분명히 감사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우리 서포분께서 이렇게 선의로 했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을 거야.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반대로 아 아싸 13,500골드 벌었네 이제 가야지 싹 가는 애들은 언젠간 거울치료 당할 겁니다. 그분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발 걸려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거울치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우리 바드님께 닿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진짜 이제는 좀 뭔가 가지 말라고 언젠가 또 갈 수도 있어.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하, 그래도 뭐 저렇게 많이 힘들면 또 내년 겨울엔 또 도우러 갈 수 있어. 다음 윈터 때는. 근데 뭐 그동안은 일단 상처받은 마음 잘 치료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. 많이 좀 쉬시면서 또 본인만의 또 이제는 행복 로아를 또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또 보실 다른 분들 계시죠?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무조건 해야 이것도 아니에요.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선의로 도우러 오는 사람한테 정말 와줘서 고맙다 그런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정도 남기면 손 드는 거 아니잖아요. 서로 웃고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다가 또 혹시 몰라 이 서포분이 다음 주에도 아 그럼 도와드릴까요?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게임이 되면 좋지 않을까. 로아는 성인 게임이잖아요. 애들 게임 아니잖아.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다 지성을 갖춘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건네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화이팅!